Hey, this is JB from Higher Music, and this is everything I eat in a day.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면 씻습니다. 샤워를 하고 제 몸아 이제 하루 시작한다 라는 거를 제 몸한테 알려주고 외출할 때 입을 옷들을 미리 정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사과 하나랑 닭가슴살 하나랑 고구마 하나 이렇게만 요즘에는 먹는 것 같아요. 조금 이제 휴식 시간이 생기면 차를 웬만해서는 마시는 편이에요. 그리고 냉장고를 보면은 냉장고 안에도 매실청이 있어요, 제가. 그래서 매실청을 따로 따라 병에 따라서 바텐더처럼 흔들어서 이렇게 냉장고에다가 두 병을 놔둬요. 하루에 두 잔 정도를 마시는 편인 것 같고 요즘에는 또 직접 그냥 아예 차를 우려내는 법을 좀 배워볼까 하고 있습니다. 딱 마셨을 때 오 이거 맛있다 하는 것들은 그 종이팩 있잖아요. 종이팩을 이렇게 놔둬요. 이거였지 하고서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구매를 하는 편. 우롱차는 하루에 하나씩 꼭 마시는 것 같고 너무 많이 사가지고 티백 딱 이렇게 딱 얹어가지고. 요즘에는 다들 바쁘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배달 음식을 주로 시켜 먹어요. 시켜 먹은 거를 냉장고에다가 넣어놓고 그냥 저만의 레시피법? 뭐 예를 들어서 제육볶음에다가 김자반을 넣고 참기름을 넣고 뭐 들깨가루를 뿌려서 조금 더 볶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퓨전 음식 같이 약간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.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드렸다시피 씻고 꼭 하는 게 있어요. 청소를 합니다. 왜냐면은 집에 고양이들을 길러서 고양이 모래들이 많이 돌아다니거든요. 청소기 항상 돌리고 제가 안 쓰는 이불을 그 소파에다가 이렇게 깔아놔줘요. 그거를 이제 문 열고 이렇게 톡톡톡 털고 창문 이렇게 열어가지고 쿠션 같은 게 있어요. 그거를 창문에다가 사이즈에 딱 맞게 이렇게 딱 놔두고 애들 햇볕 보게 해주고 그러고 나서 TV 틀고 책을 읽는다거나 좋았던 것들을 이렇게 빗줄 치면서 정리 못한 것들 다 이렇게 해가지고선 빨래통에 집어넣고 빨래하고 뭐 약간 이런 식의 하루를 보내고 있죠. 보통 점심은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. 아 너무 배고프다 이럴 때에 먹지는 않는 것 같아요. 적당하게 배고픔이 느껴질 때 딱 적당량만 채울 수 있게끔 밥을 먹는 편인 것 같고 뭐 아침 점심은 대부분 거의 한식 위주인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저는 입맛이 좀 외국을 나가서도 김치찌개를 찾고 된장찌개를 찾고 막 이러는 사람이라서 가끔 가다가 아 오늘 요리 좀 하고 싶은데 하면은 망할 수도 있으니까 소고기 같은 거 그냥 구워서 잘 먹을 수 있는 거 하나 구비해두고 소고기 구우면서 옆에서 이제 요리해가지고 된장찌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된장 풀어서 넣고 야채 이제 썰어가지고선 뭐 두부도 사면은 두부 넣고 고기 사면은 고기 넣고 새우 같은 것도 넣으면 좋고 새우 뭐 이런 것보다도 게를 넣는 게 꼭 꽃게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식으로 넣어서 먹거나 아니면은 김치를 그냥 먹는 것보다는 볶음 김치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라 프라이팬에 기름 넣고 김치 넣고 설탕 조금 넣고 들깨가루 조금 이렇게 넣고 해서 조금 더 비벼가지고 이렇게 구워서 굽는다고 하는 게 맞나? 그렇게 먹는 편인 것 같아요. 저는 간식은 별로 안 좋아해서 단 거 위주? 화이트 초콜릿, 그러니까 밀크 초콜릿. 민트초코를 좋아하는 편이라 민트초코 초콜릿을 먹고 과자 같은 경우에는 홈런볼이라고 있어요. 다들 친구들 보면은 막 프링글스 좋아하고 막 이러는데 저는 프링글스보다는 저는 좀 스윙칩 약간 이런 거 좋아하고 오징어 다리, 육포 이런 걸 좋아해요. 저녁은 10시 이전에? 10시 이전에 먹고 배달 음식이나 아니면은 진짜 식당 가서 먹거나 고기를 구워 먹는다거나 매운탕을 먹는다거나 아, 매운탕 하니까 매운탕 먹고 싶네. 그것도 거의 한식 위주인 것 같아요. 햄버거는 좋아하지만 피자는 진짜 잘 못 먹어요. 한 조각 반? 두 조각이면은 너무 늦게 해서 배가 금방 차버리는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 술 마실 때는 조금 회? 회를 가장 많이 먹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그것도 있어요. 간장게장 비빔밥이라고 있어요. 또 청양고추 넣고 양파 넣고 생강 넣고 간장 넣고 물엿 조금 넣고 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이렇게 숙성시켜서 만드는 게 있는데 게장을 밥 위에다가 쭉 짜서 참기름 조금 넣고 김을 조금 잘라가지고 비벼먹는 게 간장게장 비빔밥이라고 하는데 너무 맛있어요. 생선류를 좋아하는 게 좀 바다 쪽을 좋아하는 것도 있고 제가 또 낚시 좋아하니까 연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.
밥을 먹을 때는 그냥 물만 먹어요, 웬만해선. 음료를 먹으면은 뭐 콜라, 사이다밖에 없겠죠? 저는 개인적으로 제 입맛에는 그 한국의 칠성사이다란 코카콜라가 더 제 입맛에 맞는 것 같습니다. 저녁을 먹으면서 술을 마시게 되면은 소주만큼 좋은 건 없는 것 같고요. 분위기 있게 술을 마시고 싶으면 와인을 좋아하는 편이에요. 그리고 제가 또 레드와인, 화이트와인 둘 다 좋아하는데 좀 알아가고 있어요. 그러니까 제가 어떤 구독해 놓는 서비스가 있어요. 와인이 오고 그 와인에 대한 설명을 적어놔 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거든요. 그거를 제가 신청을 해놔서 한 달에 와인을 두 병을 받고 그 두 병에 대한 설명과 그 와인의 원산지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알려주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당도가 있는 게 반주가 아니라 진짜 그냥 술로 마시게 되면은 모르겠어요. 소주는 약간 뭔가 소주 잔에 따라서 막 이렇게 홀짝홀짝 마시는 게 좀 귀찮아서 그냥 병째로 마시는 편입니다. 자, 밥을 먹고 나서는 이제 디저트죠. 디저트 같은 경우에는 간식이랑 저한테 똑같은 개념이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. 간혹 가다가 먹는 것들이 있는데 하겐다즈 녹차 맛 아이스크림이랑 하겐다즈의 딸기 맛 아이스크림이랑 푸딩 은 좀 먹는 편이에요. 있으면 먹죠. 그러니까 밑에는 노랗고 위에 약간 이렇게 커피색으로 이렇게 돼 있는 푸딩이 원래 다 그런가? 그런 거 있는데 이렇게 퍼 먹고 맛있어요. 그리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그 디저트 카 요거트 카페를 하셔서 항상 이제 요거트를 좀 보내주세요. 그러면은 요거트가 남아서 먹고 싶지 않아도 먹어야 돼서 요거트를 좀 많이 먹는 것 같아요. 식단을 안 하면은 야식을 많이 즐기는 편이에요. 왜 그거 좋아해? 이럴 수도 있겠지만 전 BBQ 치킨을 좋아합니다. BBQ에 황금 올리브, 닭다리, 다리가 한 8개인가 와요. 야식을 만약에 먹는다 치면 그렇게 4개를 이틀로 나눠서 먹어요. 심지어 그냥 먹는 것도 아니고 방에 이렇게 갖고 가서 방에 이제 빔 프로젝터가 있어요. 빔 프로젝터 딱 틀어놓고 유튜브 딱 이렇게 보면서 자기 전에 배고프면 하나 집어먹고 또 보다가 배고프면 하나 집어먹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4개씩 이틀로 먹는 편이고요. 그리고 야식하면은 라면이죠. 어릴 때 라면을 너무 좋아해서 혼난 적도 있어가지고 라면을 진짜 너무 좋아해요. 그래서 좀 근데 라면 가지고 다양하게 하는 게 많아요. 예를 들어서 물로 끓여 먹는 라면에 저번에 같은 경우에는 삼양라면인데 면만 끓이는 거예요. 그 건더기 스프랑 비빔면 소스 넣고 참기름 넣고 뭐 또 똑같이 김 넣고 바꿔서 먹어보는 여기 스프를 여기에다가 넣어보고 여기 스프를 여기에다가 넣어보고 약간 이런 식으로 먹는 걸 좀 가끔 해요. 자주 하진 않는데 맨날이 아니고 자주 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. 네. 그리고 또 야식은 회죠. 저는 회를 너무 좋아해서 근데 회는 또 옵션이 있어요. 사케나 소주 먹을 때만. 네. And that's everything I eat in a day.